팩트를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나문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I Can Speak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띄워주셨어요.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첫 번째로.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선생님, 오늘은 I Can Speak이 아니라 I Can Sing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듣기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멋있어요. 진짜 무대에서 죽으면 꿈이 나잖아.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음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된다면. 배우가 안 되셨으면 가수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꿈이 있으셨군요, 원래. 네, 저는 평생 내가 음악 듣는 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한테 나하고 아빠하고 한번 레슨을 해봐라. 그래서 한 두 번쯤 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아... 김영옥 여사님이 나를 추천했는데 합창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 타이밍에 또 전화가 오셨네요. 네. 예. 첫 마디에 그냥. 제가 듣기로는 직업이라는 거는 나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상당히 거기는 행복한 것 같아, 항상 보면.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정말요? 이 나이에 행복은 행복하겠다 싶고, 너무 그 할머니들도 집 구석에만 있지 말고, 지금 나와서 노래도 하고, 우리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나문희예요. 이렇게 무대에 선 거는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선 거는 처음인가 봐요. 지금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데 이걸 다 재미로 삼아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일단 보컬 트레이닝을 굉장히 열심히 받으셨고 세상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달력? 달력이죠. 네. 손수 가사를 써서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시면서 노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주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거를 누구한테 꽂아가지고 할까 그러다 우리 영감을 꽂아가지고 그 가사 중에 뭐 수집어서 말 못했나, 내가 미워서 말 안 했나, 그런 부분들이 예. 이렇게 그냥 괜찮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이 얘기가. 예. 가사 뭐... 이야기가. 무정한 사람아, 나 이게 좋더라고. 가사하지 마. 그대여 난 기다림. 무정한 사람. 음악에 대한 이제 사랑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그 무대에서 우리 나문희 선생님의 그 숨겨왔던 재능을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정말 용서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네. 우리 음악 감독님 잘 보시고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짠하죠. 왜? 우리 인생 최초로 나문희 선생님이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 준비되셨으면. 예, 무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줘 그대여. 나는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나는 기다립니다. 노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 배우분들 다 울었어요. 아 예. 그래? 예예. 예. 자. 아 참. 예. 어. 계속. 아야 이게 왜 이렇게 잘 울려? 아 참. 정말 울은 거야? 정말로 눈이 시뻘겁니다. 아니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바로 이게 선생님의 무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쌓아오신 얘기가 거짓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노래가 그냥 선생님의 얘기처럼 다 들렸고 어느 순간에 나의 얘기처럼 들렸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참았거든요. 아이고, 네, 오늘 첫 무대부터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첫 무대부터 참았는데 첫 마디에 나도 처음에 처음에 딱 들었는데 막 콩 대박이다. 저는 엄청난 지금 흥분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 왜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 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우리 팀원으로. 그런데 오늘 남은지 선생님의 첫 번째 무대인데 그냥 한채 망설임도 없이 걸어나가시는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요 선생님. 도약도 되게 심하고 박자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걸 보면 저희 뜨싱 단원 여러분들 어떤 곡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지금 도전의 첫 번째 이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렵지가 않아졌어요. 좋겠다. 제 감상평 외에 음악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음정이 맞아요. 네. 전혀 흔들리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요. 네,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게 느껴졌고 그리고 박자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박자 네, 부분만 잘 잡으시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지금 저음은 굉장히 단단하세요. 네. 저음 쪽에는 좀 풍성하시고 부드러운 색 있으시고 그걸 먹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설마 했는데 아까 허밍으로 고음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커버하실 수 있는 감당하실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숙 씨. 처음에 쓰라는데 그냥 둘이 같이 떴어요. 아,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 서 계시는 모습도 감동이었고요.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 노래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근데 우리는 연습한다 하시고 음정 맞추고 소리 좀 어떻게 잘 내볼까 이런 것들로만 부끄러워지고 예. 하여튼 너무 너무 그러니까 영광스러웠어요.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 예. 선생님 너무 멋지셨어요. 아, 예. 아 서희숙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그 일단 그 쓸쓸함의 그 가사가 요즘 제가 굉장히 쓸쓸하거든요. 그런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 그 정말 노래인 듯 대사인 듯 이렇게 읊조르시는데 정말 눈물을 참으려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결국은 예. 나는 기다립니다. 송구합니다. 예. 아, 아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선생님의 스토리가 영화 한 편 한 장면처럼 싹 스쳐가면서 너무 크게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깜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정수를 자 일단 저 우리 선생님이 힘드시니까 예예예 예, 예. 이제 내려오시면 그렇죠. 예, 예.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 저 네. 짧게 이제 내려오시는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내려오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가 아니고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수보다 더 큰 감동으로 우리 가슴에 물결을 던져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고마워. 참 진짜. 박수 하나씩 조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맞아요. 아 부끄러워. 네, 감사합니다. 첫 무대 정말 긴장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또. 아유 미리 아주 잘하셨어. 어떡하면 좋아. 아유. 이제 좀 속이 후련하시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마음 편한 분일 거예요. 이 끝냈잖아요, 지금 일단 어쨌든 간에. 네, 네. 소원 성취예요. 아, 근데 진짜 노래가 올라가서 듣는데 그냥 한 소절에 그냥 확 내려지네, 막 그냥. 와, 대박이다, 진짜. 아, 깜짝 놀랐다, 진짜. 아, 반갑습니다.
나 생각지도 못했어. 나도 불편했어. 생각지도 못했어. 그치?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지. 세월에서 오는 그 힘인가? 무방비에 뭔가 반대로 턱 맞은 느낌 있잖아, 그냥. 조덕배 노래보다 훨씬 좋았어요. 시원하게 말씀하셨다. 권인혜 씨. 아, 웬일이냐. 이제 부담스러운 무대가 되겠습니다. 남은희 선생님의 이 감동적인 무대 뒤에 차라리 제가 해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아유,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다음 무대 주인공 누구십니까? 일단 걸려라. 빨리 돌려. 걸려라. 걸려라. 내가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안해 죽겠어. 걸려라. 큰일 났어요. 아이고. 다음 무대 주인공 누굽니까? 서인숙 씨입니다. 서인숙 씨입니다. 서인숙 씨 바로 또 성금성금. 가십시오. 화이팅. 자, 센 언니들의 센 언니 서인숙 씨입니다. 멋있다. 아우 멋있다. 군고도 신고. 자, 그러니까. 멋있다. 기대된다. 기대돼 목소리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서이숙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송가인 씨의 스승님이라고요. 네? 송가인 씨의 스승님이라고요. 네? 어? 송가인 씨의 스승. 뭔 스승? 우리 가인 씨는 판소리 전공하고. 네. 또 거기 이제 노래 연기가 있어요. 그래서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연기 제가 조금 지도를 하고 연기 파트를. 네네네 그랬죠. 아, 일가견이 있는데. 만들어내더라고요. 아, 이 노래는 그 마야님의 나를 외치단데요. 아. 많은 시간을 이제 연극을 하면서 네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좀 위로를 줬던 곡이기도 해요. 연극판에 왔는데 3년 내내 맨날 뭐 이제 때신에 누구 뭐 지나가는 행위 2, 3, 3 하고서 뭐 그래도 즐겁더라고.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왔으니까. 3년 지나도 역할을 잘 안 오네? 또 3년을 지났어. 근데 그래도 아마 근데 내가 자신 있었던 거는 내가 이걸 평생 할 건데 언젠가는 나한테 온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작품 허상한 매혹이라는 작품으로 딱 해서 딱 받는 순간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어. 긴 시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제가 하는 이 연기가 매번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그러다가 또 아침 정신 차리면 그래도 네가 가는 길이 그 길이야.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저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누나! 좋아요! 누나! 힘을 내야지. 새롭게 걸어야지.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답은 항상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시간의 공력을 믿어. 너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새벽이 우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꿈도 꾸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미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있다고